Stars, they come and go. They come fast, they come slow. They go like the last light of the sun. 그 결정적으로 그 이 소설가의 인정을 받은 것은 학교에서 쓴 반성문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까? 길어요, 사연이. 그래서 네네네네.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어쩌는지. 굉장히 깁니까? 그때 노조라는 것이 처음 생기던 때였어요. 그래서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근로자들과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측과 이런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때예요. 거기에 같이 이렇게 동참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제 학생들은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회사에서 어쨌든 학교를 보내주니까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동료들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섞일 수가 없었고 네네. 그러니까 좀 자존심 많이 상했고 그래서 학교를 안 나왔어요. 오랫동안. 아, 학교를요? 네, 네, 오랫동안 학교를. 그게 좀 길어졌어요, 오랫동안. 며칠만 더 안 나가면 좀... 재적. 아, 네. 굉장한 좋은 용어 아닙니까? 그렇죠. 재적 당할 수 있는. 저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네. 용어였어요. 그랬을 때 저희 학교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정말 서울이라는 이 도시에 나와서 가족 말고 그 다른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들어주는 분 그런 분을 그때 처음 만났어요. 회사 상황이라든지 뭐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래도 학교는 나오라고 대신에 반성문을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무슨 형식이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던 노트가 한 권 있었어요. 네네. 좋은 생각 나면 적기도 하고 좋은 구절 있으면 좀 옮겨놓기도 하고 일기도 쓰고 그런 노트 뒤에다가 뭐 반성문이라고 써서 뭐 반성문이라기보다는 무슨 얘기를 잔뜩 써서 제출하고 네네. 그리고 학교를 다시 가기 시작했는데 한 3월 후에 선생님 교무실로 오라 그래서 갔더니 너는 이미 소설가가 되는 게 좋겠냐 라고 그러셨어요. 반성문이 네. 되게 이렇게 소설처럼 많이 꾸면서 적으신 건가요? 반성문이라고 하기엔 작품이요. 근데 그래서 소설가가 되라고 하시던 기분이 어땠어요? 소설가가 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 순간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밤하늘에 떠있는 모든 별들이 나한테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실제로 제 꿈을 이렇게 이거 네. 비슷한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요? 제가 학교에 한 달 정도 안 나갔거든요. 레스토랑에서 웨이터 한다고 웨이터했어요. 저는 선생님한테 잡혀갔어요. 이 새끼 왜 안 갔나? 제가 그때가 있었던 상황을 쭉 다 얘기했죠. 여자친구 때문에 그냥 뭐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놈의 새끼 말은 잘한다. 그래서 아, 난 말을 하는 지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지금까지 좀 많이 걸었거든요. 네. 그건 동기부여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맞아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중단을 해서 그 선생님께 책을 가지고 찾아갔을 때 너 정말 소설가가 됐냐? 진짜 던지셨나 보군요. 그냥 한 건데 학교 나오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졸업을 시켜야 됐고 학교 나오게 해야 되겠고 이거 에라이 모르겠다. 야, 난 소설가 같더니 그러니까 며느리 너 정말 된 거야? 그래서 그런지 가끔 소설 쓸 때 제 삶에 대한 어떤 반성문을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들 때도 있고 선생님이 문창과에 가라고 공유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운이 조금 좋았던 게 제가 다니는 학교가 서울의 예술대학교인데 그 당시에 서울 예대는 학력고사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네네. 실기 점수가 낮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그냥 그게 저한테는 행운.